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시중에 돈이 좀 풀리나 했는데 증시 주변만 맴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에서 수급에 목이 말라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연기금은요, 올 연말까지 8조 원가량의 매수 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할 만한 이렇게 수급 주체인 연기금이 과연 어떤 종목을 좀 더 노리고 있을지,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봐야 될지 객장 여자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증권 윤소정 연구원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연말이 다가올 즈음 연기금은 배당과 관련한 전략을 주로 활용한다면서 과거 10년간을 살펴보더라도 연기금 순매수의 대부분은 4분기에 집중이 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주 투자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다음으로 KB투자증권 김수영 연구원은 7월 이후 실적 어닝쇼크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가 됐지만 최근 배당주 가격 매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연말 수익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KTNG와 KT, 웅진코웨이와 한전KPS, 한라공주와 휴캠스, 동서와 신도리코, 또한 대덕전자와 한샘, 한국쉐일석유 등이라고 꼽았습니다. 올 겨울에는요, 그 어느 여름 겨울 때보다도 더욱더 혹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에 과연 연기금의 종목, 어떤 종목을 좀 따라 사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까요? 객장 여자에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객장 세 곳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금융센터 박진희 차장 의견부터 다녀오도록 할게요. 송원 사업을 추천했습니다. 배당주보다 기술주가 더 유망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실적이 안정적이며 세계에서는 2위, 그리고 국내에서는 1위 업체라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메리츠 증권 영동지점 김소원 대리는요, 대덕전자를 선정했습니다. 3분기에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패키징과 HDI 부문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투자증권 천호지점 이민정 주임입니다. KT를 추천했는데요. 미디어와 비통신 사업 부문의 호조세가 지속이 될 것이고 또한 주주 환원 정책 변경으로 향후 3년간 주당 최소 2천 원의 배당이 떨어질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이분의 의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투자증권 방배 WMC점 김정선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 되면서 정말 연기금의 그런 장바구니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에 좀 더 주목하면 좋은 수익률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추천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FC, CSP 시장 진입 및 HDI의 신기술 적용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확보되었습니다. 2013년 2월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4가 공개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HDI 부분의 기술 변화로 대덕전자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갤럭시 4의 올 레이어 스택 비아 홀 기술이 이제 상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기술을 적용하면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약 10층 수준의 PCB 홀 가공이 단 1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의 단축 및 PCB 면적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대덕전자는 FC, CSP 시장 진출 가능성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2013년에 태블릿 PC 시장 확대 및 보급형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면서 싱글 및 듀얼 코어 중심의 AP에 로엔드급 FC, CSP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삼성전기는 쿼드코어 등 프리미엄급 중심으로 사업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대덕전자는 중저가 중심으로 FC, CSP 시장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하면 2014년 이후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012년 실적 최고치를 갱신하였고 기대가 되는 2013년입니다. 2012년 연간 매출은 7,3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 영업이익도 6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면서 최고치 갱신이 예상됩니다. 2012년 성장을 주도하였던 분야는 패키징이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로 MCP, UT, CSP 매출 증가세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FC, CSP 관련한 신규 매출은 447억 원으로 새로운 성장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보급형 스마트폰 수요 증가 및 DDR4 시장 형성 시에 FC, CSP 관련한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 실적 중 전체 매출 증가 대비 영업이익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HDI 패키징 부문의 제품 믹스에 따른 마진율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네, 연계금의 종목 중에서 메리츠증권 김소원 대리와 마찬가지로 대덕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역시나 기관 수급이 최근에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죠. 이번에는요, 주간 공략주 좀 점검 받도록 할게요. 지난주 이 시간에 한세시럽 추천해 주셨거든요. 최근에 차트 흐름이 워낙 탄탄했던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7,900원이었고요. 장중 최고가로는 11월 16일날 나왔습니다. 19,300원까지 올라서면서 7.82%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 7% 무난하게 달성했습니다. 사실 한주 내에 일주일 내에 이렇게 7% 수익률을 달성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한세실업은 저가 유명 브랜드 의류 브랜드들을 글로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전 세계 요처에 소싱 기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OEM 의류 업체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한 외형 성장과 이에 따른 마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관 매도세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수익 달성 시 우선 매도하셔서 수익을 확보하시고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한세실업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한세실업 지난 주간 공략주가 7% 수익률 넘었던 만큼 이번 주에는 더욱더 큰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목표 수익률 7% 주간 공략주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나요? 네, 이번 주에는 골프존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골프존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하드웨어 실적 주요 가정치는 GS 신규 판매와 교체 판매입니다. 신규 스크린 골프 매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GS 판매는 약 30%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 하드웨어 매출 비중이 약 3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실적의 영향은 점점 제한적인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사업은 이제 회사의 안정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3년 영업이익 기여도가 60%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라운딩스와 유효화 유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료 라운딩을 통한 네트워크 서비스로부터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향후 골프존 플랫폼에 신규 아이템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스크린 골프 인구 증가로 인해 2013년 골프존 회원 수는 120만 명을 돌파가 예상되고 있으며 회원 수를 바탕으로 골프 관련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도래로 골프존 성수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동절기가 도래함에 따라 골프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 수익성이 매우 좋은 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 동절기, 즉 4분기와 1분기가 최대 성수기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골퍼들이 혹한을 피해 스크린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매년 꾸준하게 겨울철에 증가하는 라운드 수로 알수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영업이익도 68.1%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골프존은 우려와 달리 성공적으로 소프트웨어 매출액 비중을 늘렸으며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골프존 신사업인 연습장 골프장 위탁 운영, 필드 부킹 등 사업에서도 조만간 실적 기여가 예상됩니다. 네, 골프존 이번 주 주간 공략주를 꼽아주셨는데요. 목표 수익률은 7%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 각각 설정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스크린 골프가 참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종종 이용하곤 하는데 그래서인지 요새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 오늘장에도 8%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목표 수익률 7% 무난하게 달성하길 기대 좀 해볼게요. 객장 여자 우리투자증권 방배 WMC점 김정선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